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아 드디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수능시험 날이 되었어. 고등학교 3학년인 내가 대학생이 되는 첫 거문이겠구나. 안녕? 나는 바나나 고등학교 모범생 전교 1등 전교 회장 출신 정혜완이야. 와장 하이 어서와 합체야. 조용히 하고 앉아. 조금 있다가 수업 이제 그 우리 모의고사가 시작될 거야. 혜완아, 난 예체능이라 빠질. 딴 거 없어. 나도 예체능이란다. 난 지뢰찾기 과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지뢰찾기 병사가 될 거야. 본 시험 내용은 오로지 바나나톤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바나나톤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실제 사건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캡처본 대회 컷신의 대부분은 출처는 바나나님의 페북임을 알립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 1번 다음 대화를 보고 알맞은 상황을 고르시오. A.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B. 살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죽는 단군 안 했어요. 장염 초기 같은데 음식 조심하시고요. 에? 장염이요? 장염 진단 이후 그는 동료작들과 햄버거를 먹으러 갔다. 장염 진단 이후 그는 식사도 없이 화장실을 3번 정도 갔다. 장염자 그의 몸은 75kg, 그 몸이 80kg 오래 살이 쪘다. 판정 중에 그도 합동 방송을 진행했다. 바나나톤에는 두 번의 장염이 나와. 근데 이 장염은 첫 번째 장염이야. 근데 일단 헷갈리는 게 요거와 요거야. 아, 이 키로수가 이게 헷갈리네. 아, 세 번 아니야, 다섯 번인 것 같던 것 같아 이거는. 4번. 다음 중 와나나 작가의 레진 섭외 낮으로 오른 것은? 아 이거 너무 쉽다. 그래서 1점인가봐. 1월 14일이야 내 저녁일과 똑같지. 어?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추억이? 다음 중 극과 복학 이후 동료 작가들에게 한 거짓말을 고르시오. 거짓말을 했었나? 포도원을 실제로 만났고 와나나가 임시 분양한 고양이 네 마리 지칭한 단어는? 아 이거 쉽지. 자 리코타 테나 앙파이. 이 나머지는 이 친구들의 이름이야. 네 마리를 지칭하는 단어는 우에용스야. 다음 레진 작가들 중 백화 기념 축전을 그리지 않은 나쁜 사람은? 어라? 백화 기념. 김적희 박박희 작가님은 동시에 그려졌어. 그리고 루즈나도 그려졌고 다투 그려졌고 레바는 백화 기념이 아니야. 혼자 1주년 기념 박씨랑 그려졌지. 멍청했었어. 오케이 답은 4번이야. 9번 다음 대화가 나오는 에피소드를 고르시오. 저 형제분이 있으세요? 아 이것은? 와나나의 연애조작단! 포도곤의 사랑은 다른 거야. 포도곤의 사랑은 저기 뭐야, 포도곤의 사랑은 저기 무엇이냐. 이거 정말 오랜만인걸? 다음 그림과 관련된 에피소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오른쪽 손님은 외국인이다. 맞아. 왼쪽에 와나나는 당시 편의점 알바생이었다. 맞아, CU 알바생이었지. 3번 손님은 계산 이후에도 가만히 있었다. 그렇지, 가만히 있었어. 손님은 뜬금없이 와나나에게 권투를 요구했다. 어떤 사람 입장이죠? 와나나 손님의 반응에 신나겠다. 4번 사탄의 요리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의 다이어트 실패 공약은 시청자가 원하는 사람 4명에게 찾아가 괴식 얻어먹기였다. 아니야! 밥 얻어먹기였어! 씨발! 자기들을 괴식으로 바꾼 거지! 직구 크림 파스타를 먹은 와나나는 초원이 한 여인을 떠올렸다. 그랬나? 잠깐만 이거 세모. 삭힌 홍어를 먹는 와나나의 앞에서 견져있는 참치회 비빔밥을 먹고 있었다. 참치회 비빔밥? 참치회는 아니었는데? 누텔라 덮밥 완식을 성공한 와나나 앞에서 득털도 이 괴식을 완식하였다. 괴식 완식 못했지? 불사만두를 먹은 와나나 괴식 여정 처음으로 토했다. 아니야! 답은 2번이다 그러면. 불사만두가 아니고 누텔라 대통령을 했어. 오케이. 어! 삿됐다. 무려 회차 기준? 와나나가 바나나톤 휴재를 한 횟수 몇인가? 최근 거는 그럼 빼고? 예비군, 그 다음 백화기념, 백화기념 후에 하나 더, 3개. 미니멈 6회네? 제가 많이 쉬었군요, 죄송. 에이, 1번이지 그럼. 에이, 설마 7회 했겠어? 파티인더 와나나 편에서 노래를 맞추는 코너에서 와나나 맞춘 노래 제목은? 캐치미 캐치유!
성형수술편에서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꽈뚜루의 협찬을 주선해줬지? 맞아 이거. 바나나 같은 최초로 김문복 컴퍼니 등장했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수술이 한번 취소될 뻔했다 이거 맞고? 수술 전 마취는 문제없이 잘 되었다. 마취 잘 됐고? 불의의 사고로 재수술을 하였다. 맞는데? 잠깐만. 아, 만화에 수술 취소될 뻔한 게 안 나왔었나? 아, 근데 사실 문제가 아니었는데 바나나툰에 문제처럼 나오긴 했었지. 다음 보기 내용 중 완화의 동공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한 완화툰 회차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고른 것은? 에? 아, 이거 헷갈려. 이거 어렵네. 씨발. 아, 이딴 문제를 내.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이거 옛날 거야. 아니야. 일단 이건 니은드라는 거 다 빼. 완화나가 조장을 맡았다.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빼. 늦잠을 듣다 모르겠어. 그럼 기억 이거 요걸로 가자. 찍어. 모르면 3번이지. 제이직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고등학교 복학생 맞아. 우리 이 미션 유물의 극한 호기심 맞아. 매드부미까지 만들었어. 랩을 좋아한다. 맛있어. 아니 맛있대 씨발. 멋있게 잘했어. 맷집 허세가 있다. 허세가 있었나? 이거 잠깐만 이거 헷갈렸고.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아니지. 애를 팼는데. 고등학교 시절 개너답 삼형제 에피소드 중 행동 대상자가 다른 것.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는 친구를 놀리게 물 양동이를 부었는데 칸을 잘못 알고 옆 칸에 있는 위학년 일진에게 잘못 걸렸다. 이것은 휴지군. 버스 뒷자리에 앉았다가 일진들에 비해 버스 뒷자리에 벗어. 이거 포도군. 일진과 이름이 똑같아서 돈을 뜯겼다. 이거 아닌데? 길을 가다가 친구에게 인사를 했는데 일진에게 돈 뜯기고 있는 상황에서 덩달아 같이 뜯겼다. 어? 잠깐만 이거 헷갈린다. 이건 맞고 이거 휴지군. 이거 뭐였지? 일진과 이름이 똑같았다고? 아 이런 에피소드 있었나?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너무 아니야 이건 없었어. 4번 뭔가 가물가물 나는데. 아 내 에피소드들이 난 다 기억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네. 3번 가위바위보. 오케이 얘가 이겼으니까 3번. 두 번의 휴재 에피소드 당시 공통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형독이 병원으로 차로 데려다줬다. 피임군이 병문안 갔다. 둘 다 맞고 박치기 휴재만 그려줬고 병원에 입원했고 완화냐. 잠깐만 다 맞는데? 아 둘 다. 아 그러네. 아 생각났다. 핑군 보고 생각났어. 핑군이 두 번 다 병문안 왔었고 박지가 두 번 다 휴지 만화를 그렸었고 병원에 입원 둘 다 했었고 둘 다 아빠가 찾아왔었어. 근데 형독 형이 해준 건 한 번이지. 오케이. 다음 중 핑크군이 완화에게 입혀본 옷을 고른 것은? 봉이 된 오렌지룩. 배기 팬츠를 입은 노조 시위룩. 이것까지 기억나고. 아 실내 노숙자룩. 오케이 됐다. 기억 되길 리얼. 오케이 고추 덜렁이란 뜻입니다. 다음 컷 중 에피소드가 다른 것은? 사이다 편이네. 이거 4점짜리지? 이거 함정이다. 에피소드 상하편에 걸쳐가지고 사이다 먹는 게 나왔었어. 이 둘 중 하나야 답은. 그 예전 편을 소개하면서 사이다 먹는 장면이 나왔었어. 아닌가? 요거와 요것은 맞고 1번 가자. 오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같다. 개쩌는데? 다음 그림 중 군 시절 에피소드와 관련된 컷이 아닌 것? 이거 똑같은 명호 아니고 군대 에피소드. 당연히 상병 얘기 나온 거 아니고. 이거 명호편 이것은 동생의 외박편. 오케이. 이건 동생 해영이 내 동생 거. 바나나투에서 완화나가 휴학을 하겠다고 한 당시 교수에게 들은 말이 아닌 것은? 너 그럼 망해. A형을 봐. 휴학한 거 없잖니. 휴학한 것도 없어. 아직도 휴학하고 뭔가 하면 될 줄 아는 어린 녀석들이 꼭 있지. 아 이렇게 말했었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 저 요 두 개가 헷갈리네. 구체적인 말을 설마 썼겠어? 내가 요 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3번이야 이거. 1주년 기념으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은? 이거 맞고. 홍대 룸메기 친구 프라이팬 사줬고 유엔 애기 출신이고 유전인 아니라고 했어 아빠가. 유전이 아니라고 아빠가 소리쳤었어. 아빠가 넌 내 자식이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 후! 오케이 5번. 자 답안지 해당 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했는지 확인하시오. 채점 들어갑니다. 40문제 중에 8개면은 한 70? 80점?
40문장 중에 완하나 학생은 40문제 중에 32문제를 맞췄으며 점수 배점 합산을 통해 총 77점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77점? 77점이면 나쁘지 않아! 혜원아 이 점수대로 갈 데가 없어. 이딱 쳐요 씨발. 모의고사지 찾느라 고생하신 박효님께 박수 주세요. 일단 너무 고생했습니다. 박효님에게 다같이 박수를 한번 쳐주도록 합시다. 얘들아 빵 사와. 얘들아 수고하자. 돈 내놔. 야 돈 내놔.